지금부터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미국 알렌 하림에 출장 중이세요. 굿모닝. Thanks for your time. Yes, thank you very much. Report to the afternoon challenges. 'Nice to see you again. Please tell me about the fertility rate and hatching rate. We saw an improved performance over the previous year. Our fertility and hatchability are 97 and 85% respectively. Good. Very impressive. Please keep up the good work. Thank you. 알렌 하림은 1919년 시작한 식품 회사랍니다. 이분은 요리 연구 중인 아빠랍니다. 담백하고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샐러드랑 또 하나는 비밀이야. 삼계탕? 어때 어때? 괜찮지? 오늘은 내가 맛을 보고 평가해줄게. 아빠, 그럼 오늘 우리 몸보신하는 거네? 저 많은 옥수수들이 사료가 된답니다. 이번 주 숙제가 좀 어려워. 뭔데? 건강한 밥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오래. 우리 가족들 하는 일 조사해가면 되겠네. 자, 완성입니다. 아빠, 이 삼계탕 응? 보약같이 보여. 건강한 맛이야. 사료 연구 중인 우리 이모예요. 아, 사료가 아니라 식품이래요. 연구 잘 돼가? 이번에 반응 좋던데? 에쿠스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공들인 건데. 근데 이번 연구는 뭐야? 경주마 사료에 단백질 공급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어. 새로 레시피 개발한 건데 맛좀 볼래? 사료잖아. 진짜 먹어도 돼? 이건 사료 피드가 아니라 먹는 음식 푸드라고. 너 그래서 펫푸드 연구할 수 있겠어? 나도 줘봐. Is this true the system you mentioned last time? Right. This is a leg deboning machine. Great! Such a technical advancement will work effectively in promoting brand images. Definitely. It surely gives u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arket. Sunjin, he's from the USDA. 엄마는 세계 시장을 잇기 위해 중국 칭다오로 갔대요. 참, 전화해야지. 엄마 지금 중국 도착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빠랑 밥 먹고 지금은 숙제하고 있어. 숙제가 뭔데? 건강한 밥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오는 거야. 엄마 일 열심히 하고 화이팅. 看一下我们动物客户李桂梅，连续几个月销量增长，是我们比较重要的一个客户。
再看一下我们这个客户孙有三，也是我们现在连续几个月销量增长，是我们非常重要的一个客户，而我们的。 어서 오세요. 와, 여긴 진짜 올 때마다 너무 쾌적한 것 같아요. 누가 여기 농장이라고 하겠어요? 보물이 보이지 않고 악취가 풍기지 않으니까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라고 하면 다들 놀래지요. 그러니까 유리미모도 건강한 사료를 연구하니까 당연히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사람인 거지. 자, 우리 먹고 하자. 건강한 사료? 우리가 먹는 돼지나 닭이 건강해야 그 고기를 먹는 우리도 건강해지는 거야. 그럼 이모는 건강한 동물이 먹을 건강한 먹이를 만드는 거구나. 그럼 유리미모도 건강한 밥상을 위해 하는 일이 많네. 냄새가 전혀 없는 걸 보니 바이오 필터가 냄새 제거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바이오 필터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모던의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료는 어떤가요? 무엇보다 임신돈들이 잘 먹어요. 와, 다행이네요. 그럼 생산도 늘었죠? 네, PSY가 30도까지 나옵니다. 아, 선진국보다 높네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사료가 일정량 공급되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도 잘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왜 NS 홈쇼핑만 봐? NS 홈쇼핑은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1년 내내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이니까. 어? 저것도 아빠가 만들어줄까? 응. 참, 하림이 내일 체험학습 간다고 했지? 자, 여기는 선별하는 곳이야. 어느 계란이 1등 병아리가 될지 판단하는 곳이야. 병아리들도 계란일 때 예방접종을 맞아요. 계란이어서 하나도 아플지 모르겠네요. 아, 귀여워! 이곳은 발육실이야. 처음 종란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18일 동안 머무르는 곳이야. 여긴 발생실이야. 계란이 여기서 3일만 있으면 병아리로 탄생돼. 여러분, 이곳에 뭐가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 준비된 거.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는 요리 중 요리 연구가 하이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오늘은 어떤 요리 보여주실 거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요리는요. 하이포크 생등심으로 만든 마늘 돈가스입니다. 와, 진한 하이포크 3% 날씬한 햄도 완판이 됐었잖아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추가 구성으로 200g을 더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얼리지 않은 냉장육이라 육즙이 살아있고 신선함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칼집을 내어놨으니까 따로 손질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어머님들께서 이 생고기를 부엌에서 막 손질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포크는 따로 손질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진짜 소리까지 맛있네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포크는 좋은 재료들만 엄선을 해서 키운 돼지고기를 한 번 더 얼리지 않은 냉장육이기 때문에 식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완성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가 두툼하고요. 냉장육이다 보니까
육즙이 정말 남다르네요. 참 고소한데요. 선생님, 하나는 아쉬우니까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하이포크 캠핑 세트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가브리살 두반장 볶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 잘들 보셨나요? 네! 귀여운 병아리들은 농가로 분양이 됩니다. 거기서 병아리들은 닭이 되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의 신선육 제품들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가정과 학교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사료로 키운 신선한 고기가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거군요. 이제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갈까요? 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건강한 밥상은 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였어요. 하림의 맛있는 요리는 체계적으로 건강하게 키운 동물로 만든 좋은 식품이라는 걸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와, 두 번째 요리도 완성입니다. 아, 먹음직스러운데요. 정말 육질이 탁월한데요. 그리고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인터넷 nsmall.com 명품 정육점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아빠 하익산 씨와 쇼핑 호스트 최설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는 건강한 밥상을 위해 세계 곳곳에 건강한 사료와 국물을 연결하고 있어요. 好，先进好。 내일은 엄마를 볼 수 있겠네요. 엄마 오면 모두 다 같이 캠핑 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특제 바베큐 해준대요. 기대된다. Hi. We are ready for you. Thank you. 아빠, 선진 포크. 자, 선진 포크 등갈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짠. 엄마 덕분에 내 친구 코나랑도 만났네. 아빠의 맛있는 요리가 뜨지. 이 돼지고기는 이모가 연구한 사료로 키운 선진 포크라는 거 잊지 마. 선진 포크? 지금부터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리미모는 동물이 먹는 건강한 사료 아닌 식품을 연구해서 사람에게 이어주고, 엄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부터 건강한 식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랑 만나게 해주죠. 엄마와 이모가 만드는 여러 식품이 아빠와 만나면? 다시 이렇게 맛있는 요리로 우리와 만나지. 그럼 만나고 만나는 만남 과정이네. 건강한 재료와 맛있는 요리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 과정이라는 거구나. 하림아, 네 숙제 그리고 각자 열심히 일한 결과가 만나서 건강한 식탁이 된다는 거 이모가 일하는데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수많은 즐거운 만남이 건강한 밥상이구나. Great! We're doing what's best in each role. 하림이네 가족이 왜 만남 가족인지 아셨죠? 건강한 생명을 키워 건강한 밥상과 만나도록 우리 가족은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